386m 파4 오르막홀입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홀이고요. 그린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세컨샷 지점에서 그린이 보이지 않는데요. 오늘 홀의 위치는 오른쪽 뒤쪽 아주 어려운 곳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포볼 경기. 인간 티파니. 마수에서는 이혜원, 김민별 선수인데요. 인간 티파니래요, 예원이가. 왜? 약간 설명. 오. 갑자기? 아니 갑자기지? 뭐야? 아,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 칠라 그러는데 왜 그런 말 하는 거야? 아, 별명이 예쁘네요. 자, 오늘 처음으로 플레이를 하게 된 이혜원 선수. 이혜원 선수도 굉장히 샤이한 선수예요. 그렇죠. 아, 하지만 또 경기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자, 조금 강하게 쳤습니다. 이분은 어우, 런까지 있네요. 좋아요. 지난해 투어에서 드라이빙 지수 1위를 기록했죠. 워낙 정확해 치는 선수죠. 긴장하지 네. 말고 괜찮아. 파이팅! 최나연! 파이팅! 드디어 치는 건가요? 엄청난 네. 경력의 최나연 선수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나연 선수가 이 대회를 위해서 이틀 동안 연습을 하고 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걱정이 됐던 거예요. 네. 왼쪽을 쳤어야 되는데. 한판 팀. 자, 추격을 해야 하는데요. 최나연 선수의 티샷. 페어웨이 왔네. 잘 왔습니다. 연습을 안 하면은 프로 선수들도 스윙 스피드가 떨어지거든요. 페어웨이 갔다. 잘했어. 선수들 리액션이 좋아요. 아, 전홀에 멋진 버디 기록했던 김민별. 네, 그 흐름이 아마 이어질 겁니다. 잘 나왔죠. 오. 괜찮아, 유진아. 이제 나연이 언니 살았으니까 편안하게 쳐. 자, 이제. 되게 갤러리 자, 지금 뭐 장타 부문 상위권에 올라 있는 황유민 선수가 나서게 됐습니다. 아, 미치겠다. 황유민 선수 굉장히 긴장하죠. 파이팅! 힘차게, 힘차게. 아. 레전드 스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황유민 선수의 티샷. 자, 정말 강하게 때렸네요. 그런데 좀 방향이 왼쪽으로 가죠? 그렇군요. 확실히 긴장을 했네요. 긴장했어요. 이게 항상 왼쪽으로 가는 건 긴장했다는 거거든요. 아드레날린이 많이 오고 있어. 스윙 너무 많이 쳤어. 진짜 세게 친다. 일로와. 잘했어. 괜찮아. 얼굴 빨개. 괜찮아. 자, 그래도 많이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멀리 갔어요. 네. 너무 긴장했나 봐. 네. 어떡해. 너무 귀여워. 원래 페이더라는데. 들어오는데. 떨리네. 여기 서 있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거든? 네. 딱지 닦고 싶고 막 다 쳐다본다라는 생각에 약간 예원이도 스윙 진짜 좋지 않아요, 언니? 어. 이거 백스윙 탑 진짜 견고하고 짧은 편인데 아크가 진짜 커요. 아, 스윙이 다 좋네. 확실히 세계적인 선수들을 다 봐도 우리나라 선수만큼 밸런스 좋고 좋은 스윙 가지고 있는 거기에 플러스 멘탈인데 아, 여기서 뽕샷 치냐. 뽕샷이야? 뒷땅이라며. 잘못 말했어. 뽕샷이었어요. 세게 치려고 그랬나봐. 세게 치려고 했는데 몸은 아니야. 그만둬. 그냥 철렀어요. 네, 김민별 선수가 좀 아쉬워하고 네, 있네요. 그렇죠. 지금 막 세게 치려고 하다 보니까 정타가 안 되고 더 나갈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아, 잘 보냈는데. 잘 갔어요. 그러나 만족 못 하는 거죠. 네. 유민이도 미터야? 네. 191야드? 그러면 172m? 172? 그럼 오르막이 별로 없네요. 아, 왜냐면 우리가 조금 위에 있어서. 아. 저기보다는? 172m. 아, 저기가 나연인가? 네.
대원이도 거리 멀리 가네. 응, 대원이 많이 나가요. 어떻게 이 몸에 이렇게 멀리 쳐? 운동을 많이 해? 아니야. 풍은 누구야? 언니 선수. 더 계속 하려고? 올해 은퇴 예정 아니신가요? 누구야? 누구한테 배워? 아빠한테 배워? 아니. 자신 있겠죠, 자신 있게. 언니들이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넓어, 넓어. 그럼. 이혜원 선수는 멀리 똑바로 네, 치는 그렇죠. 선수죠. 은근히 멀리 갑니다. 네. 자, 만회할 수 있을지요? 황유민의 두 번째 샷. 가라. 이번에도 좀 아쉬워하는데. 엉덩이 왼쪽. 자, 이 엉덩이 하나 있거든요. 내려옵니다. 탔어. 잘한 거 같은데? 네. 이 홀은 원래 왼쪽으로 공략해야 돼요. 네. 아, 조금 더 내려와야 되는데. 네. 오케이. 올라갔어. 열차는 길다. 실거리가 150인가? 넘어가는 것보다는 넘어가는 것보다 살짝 짧게 온댕게 낫죠. 깊이는 맞수팀은 짧게 공략하는 걸 얘기하고 있네요. 언니가 지금 약간 좀 샌드위치 됐어. 지금 루키 셋이 일단 이 홀은 핀의 위치가 오른쪽 뒤쪽이지만 그린 중앙을 봐야 됩니다. 바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왼쪽 여유 있게 보고 쳐. 최나연 선수는 핀까지 182m. 와. 오! 와. 오! 오! 아, 부르진 않네요. 오르막 언덕이 심하거든요. 네. 짧을 것 같아. 오! 아니, 짧아. 조금 짧을 것 같아. 짧을 것 같아. 아니, 좋은 것 같은데. 아니, 오는 됐는데. 잘했어. 나연 나이스. 아, 방향 좋았죠? 건방지 제일 처음 한번 나왔다. 잘했어, 친구야. 이혜원 선수가 네. 최근 샷감이 정말 좋죠. 이 남은 거리가 165m니까 짧은 홀이 아니에요. 6번 아이언 두 번째 샷. 좋은데요? 자, 오, 나이스. 저 위치가 아주 좋은 오르막 펀 나왔습니다. 네, 더디 기회. 맘대로 쳐, 민결아. 아니, 안전하게 쳐준다면서 저렇게 쳐준다고요? 몸은 그렇게 안 가죠. 자꾸 휘들어가. 생각보다 우측 갔어요. 아, 깜짝 놀랐네. 살까? 근데 오히려 딱 좋은 것 같아. 앞에 막 왼쪽 킥 되면서 민별이를 지금 편하게 해줬어.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이유원 선수가 오른쪽으로 칠 의사는 없었어요. 약간 밀렸어요. 김민별 선수 두 번째 샷. 오, 샷. 왜 반대로 치네? 반대로 쳤어요. 이 샷은 조금 왼쪽으로. 네. 왼쪽이 높아요. 괜찮아요. 샷. 잘했어요. 그래도 다 같이 그린으로 보냈습니다. 이혜원 선수가 일단 가장 좋네요. 네, 이 홀은 버디하기 상당히 힘든 홀입니다. 스피드야, 스피드. 근데 처음에 스피드 때문에 별로 안 탈 것 같아. 더블 맞죠? 아, 저희 팀 아니구나. 네, 이러고 가시는데. 이거 투 퍼터는 하지 않을까? 그럼 내가 짧게 맞춰. 짧게는 치지 짧게 말자, 우리. 오케이, 감사합니다. 짧게 맞춰. 쭉 오르막? 먼저 한판팀 최나연 선수가 시도합니다. 네, 처음에는 오른쪽이 높았다. 마지막에는 왼쪽이 높습니다. 슬라이스가 더 맞는데? 그대로 네. 오른쪽으로. 또 하나도 안 탔어. 네, 컨시드를 받기에는 좀 거리가 있네요. 자, 좀 쫓아가야 하는 입장인데. 황민 선수는 내리막 빨라요. 잘 쳤다. 오, 잘 봤는데요. 와. 1m 지나가게 친다는 생각으로 하면은 컨시드. 네네네. 컨시드. 오케이. 네, 컨시드 봤네요. 나이스 파. 한판 팀은 파로 먼저 마무리했습니다. 여기만 착 지나가면은 거기 무조건 봐야 돼. 덜 보면 안 돼. 덜 보면 안 돼. 여기 이게 제 가장 줄인 게 이 정도. 아, 세 홀 연속 네, 그렇죠. 노리고 있습니다. 자, 내리막 퍼시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휩니다. 스피드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경사가 있어. 들어가면 10점 또 가져가는데요. 내리막을 시켰다. 김민별. 오.
네, 조금 약했어요. 네, 김민별 선수도 8호 마무리. 이혜원 선수가 가장 좋은 위치입니다. 네. 퍼터 잘한데 예원. 네, 예원이가 퍼터 잘해. 네, 샷도 좋은데 퍼팅도 잘하죠. 다 잘하네요. 그러니까 한국의 효주 언니 느낌? 아 그래? 한국의 김효주? 그건 극찬인데요. 이혜원의 버디 펏. 자, 세 홀 연속 버디를 노리는데요. 마스팀. 아하, 아쉽게 놓칩니다. 잘했어. 이번에는 양팀 모두 8을 기록하면서 나란히 5점씩 챙기게 됐습니다. 두 팀 나란히 파 기록 5점 획득. 이제 4번 홀인가? 네. 이제 몸 풀었으니까. 3홀까지 원래 몸 풀기. 근데 나야. 아 우리. 백핀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덜 길어지게. 어핀이야. 어핀이야? 어. 짧은 거 잡겠다. 9번 안쪽으로. 좋아. 좋아. 좋아 진짜. 중요한 승부처에서 만난 두 선수. 무거운 긴장감이 필드를 감싸는데 차분한 스윙으로 페어웨이를 공략한 이혜원. 노련한 스윙으로 응수하는 김하늘. 괜찮아요. 과연 네 번째 홀 승부의 결과는? 330m 파4홀이죠. 여름 티샷 무난하게 왼쪽을 지키는 것이 좋고요. 아, 그린도 무난합니다. 오늘의 홀의 위치는 왼쪽 앞쪽입니다. 네, 두 선수 모두 페어웨이로 잘 보냈는데요. 이혜원 선수는 외지로 공략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번에는 한판 팀이 좀 쫓아가야 하는데 김하늘 선수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아빠랑 봐야 되지. 네, 앞설, 여기 앞바람 있어. 확실히 타더라고요. 나 8번 칠게. 127야드. 8번 컨트롤. 네, 좋아요. 135. 나 원래 9번 치는데. 컨트롤 샷을 그렇죠, 네. 생각하네요. 약간의 오르막 샷이에요. 야. 116m 두 번째 샷. 이게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약간 밀렸죠, 오른쪽으로. 피칭을 그냥 네, 어제 짧았잖아요. 그때. 그리고 약간 앞바람성 느낌이야. 이혜원 선수는 피칭 웨지. 생각하면 되겠다. 네. 101m가 남아 있습니다. 역시 좀 컨트롤을 했죠. 좀 튀었어요. 네, 방향은 좋았네요. 그러니까요. 뒤로 넘어가면 내리막이거든요. 바로 버디를 노리기에는 좀 거리 지나왔는데요. 커. 역결이어가지고. 맞아. 지금도 역결이라고 얘기하네요. 계산대로 했어, 계산대로. 아직 한 홀도 가져가지 못한 한판 팀인데요. 경험 많은 선수들의 숏게임을 지켜보시죠. 홀 가진 살짝 오르막이에요. 가야 돼. 이건 정확한 임팩이 안 됐어요. 야, 좀 짧은 거. 안돼. 어프로치가 한번 잡더라고요, 언니. 이게 그래? 저게 좀 약간 풀이 그렇지. 그린도 떨어지면 약간 이렇게 받고. 근데 어제 언니 다 세게 쳤으니까 다 어제처럼 치면 알았어. 그냥 거리감만 생각하자. 네. 자, 여기서 또 버디를 노리는 마스 팀입니다. 홀까지는 끝까지 오르막입니다. 들어가면 또 10점을 가져가죠. 버디 펏. 토마토가. 이것도 짧은데요. 이것도 짧아요. 내리막을 시킬까? 괜찮아. 여기 4부터였어. 근데 이게 되게 오늘은 잘 뿌릴 것 같다. 두 선수 모두 확 그러니까요. 쉽지 않은 펏이 남았어요.
아주 열심히 다지고 있는데요. 네, 그린이란 두번 자국 다 치워주고 손으로 직접 네. 다지고 있습니다. 어? 이거 하나 좀 더 먹어야죠. 컵 하나 좀 안 되게? 그거 봐요. 계속 좀 있어요. 공 하나 정도? 초코를 조금 더 걸면 초코보다 조금 더. 자, 부담스러운 거리의 팝헛. 먼저 김하늘 선수입니다. 와. 겁나 내자. 마음 같지 않네요. 아, 네. 아. 정말 아쉽게 보기를 기록합니다. 오, 이러면 맞선 팀은 또 기회가 왔네요. 그러네요. 야, 너가 약간 오롱하게 세게 치려고 하다 보니까 얘만 커져서 그래. 얘만 커져서 그래. 백스윙 커야 되네. 자, 또 한 홀을 더 챙길 수 있는 기회. 이혜원 선수의 파펫. 자, 이혜원은 네, 놓치지 않습니다. 잘했어. 맞수팀 초반 기세가 대단한데요. 4개 홀 중에 3개 홀 가져오면서 30점 앞서갑니다. 네 번째 홀, 맞수팀 승리. 또 10점 획득.